안녕하세요. 오늘은 요즘 들어 가장 핫한 이슈인 여러분들의 시청 시간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인 저품질 영상 및 방송의 몇 가지 사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탑상 시계만 보여주는 방송 및 영상과 두 번째로는 전자 손목 시계만 보여주는 방송 및 영상인데 여기에는 초침과 봄침이 있는 일반 손목 시계도 포함합니다. 세 번째로는 전자탁상 시계만 보여주는 영상 및 방송이고 네 번째는 선풍기만 보여주는 방송 및 영상이고 다섯 번째는 움직이는 장난감만 보여주는 방송 및 영상입니다. 물론 여기에 몇 가지 더 첨부하여 가르쳐드리면 아무 의미 없는 방송이나 영상, 정지 화면 하나로 대체 화면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영상 및 방송도 포함이 되며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지 않고 타인의 공연을 찍어 올리는 영상도 포함합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시청 시간이 빠지는 원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